어느 날 수양왕의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요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서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있으시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룻이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 여섯 번을 세어 룻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며 이 보리를 여섯 번 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배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에 가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영성과 영광을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늘 주님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향기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목요일에 갑작스럽게 자유본문 공지를 받고는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주에는 하도 호통설교를 해서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룻기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을 정말 따뜻하게 격려하고 축복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주 자유본문이어서 본문을 놓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동생님이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본문에 좀 따뜻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맨날 그렇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라고 말했더니 대체 언제 그랬냐면 심지어 지난주에 정신을 차리세요라고 몇 번을 소리쳤는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아니 매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난 오히려 너무 기적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주여 골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드릴지 생각하라고 그게 헌신과 믿음에 대한 도전이지 따뜻한 축복과 격려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에게는.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룩기서를 결정했습니다. 혹시 우리 결혼하나요? 뭐 이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 버리시고요. 물론 이 강해로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다면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룻기 3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룻의 삶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뜻하고 즐겁게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굉장히 길 거라는 말이에요. 긴장을 푸시고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함께 룻기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고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기쁨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이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양식이 풍부하고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했고 장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의 자손들은 특별히 그곳을 사랑했어요. 베들레헴은 특별한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룻기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약속의 땅 중에서도 메시아 언약을 품고 있었던 베들레헴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도 흉년이 왔다는 것이죠. 궁핍함과 메마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 오해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는 성공과 형통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면 꽃길만 걸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막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일상의 매 순간이 삶의 목적과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일들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는 곳이지 안락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진로 상담을 담당하고 뉴욕타임즈에서 진로 개발 분야의 권위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앤디 첸이라는 커리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이 따로 있고 그 일을 찾기만 한다면 매일 두근거리는 기대감으로 출근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열정이 들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매력적인 활동과 고무적인 순간들로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비전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인생의 제팟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 같은 거죠. 기쁨이 샘솟고 상황과 환경이 마치 자동문처럼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질문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나? 무언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하기 싫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갈 때 비전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상황과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고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저 여기 보내셨어요? 혹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은 문을 선택하면 언제나 짜릿한 순간의 연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생각의 환상은 환상일 뿐이에요. 이제 그 환상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과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가정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그들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고 기록해요. 자, 그들이 간 모압 땅은 어떠한 곳인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 그모스란 자신의 아들, 딸을 잡아서 제물로 불태워 드리게 하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우상이었습니다. 그 땅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그들이 그곳에 살 때 흉년과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비옥하고 곡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힘이란 바로 그런 순간에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그의 100배의 농사에 소출,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 가정은 흉년을 만나자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 모압에 가서 잠시 살았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상 잠깐 있으려고 머무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모압으로 완전히 거주지를 이전하려고 이주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잠시 현실과 세상과 타협해서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잠시 피해보고자 했던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잠시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만 피하였다가 다시 그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고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를 포기합니다. 점점 그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주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나오미 가정이 잠깐 동안 모압 땅에 거주해서 그 흉년이 지나가기까지를 기다리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그들이 모압에 내려간 시간은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단 한 번, 잠시의 시간,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의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포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부족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기도로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지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벗어날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 역시 안타깝게도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 속에서 이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이 가는 길로 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가 피한 흉년보다 그가 모압에서 만난 어려움은 더욱 크고 더욱 중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상실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더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원리를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타협해서 세상과 손잡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요 순풍을 만나요. 내 인생의 이 배에 돛이 달린 것 같고 노시 달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인가? 사단의 낚시질이죠. 그래야 더 큰 미끼를 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 필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의지와 소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에도 열매가 있지만 불순종에도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서의 10년의 세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풍성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된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두 아들의 이름이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이 말론이란 이름은 연약함,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로는 낭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겠어요?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질병아, 낭비야,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이름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난 나오미의 이 10년의 세월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세월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그들의 인생은 연약하게 병들고 낭비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난 삶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의 영역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때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다시금 그 내면에 잠자고 있었던 영혼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인생은 바로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그분의 긍휼에 대한 소식이죠. 그분의 자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용기를 회복하고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 다른 아들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의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족보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올려줍니다. 계보에 올려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너희 삶을 살라는 거죠. 바로 이때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롯의 기지가 발휘되는 순간인데요.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울며 입을 맞추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된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절대 좁혀지지 않는 관계의 간극이 고부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양키트 조사처럼 크리스천 청년 이 형제 자매들에게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 인물 중에 남편감으로 가장 좋은, 남편감으로 가장 훌륭한 인물을 뽑는 것이었어요. 1위가 공개가 됐는데 제가 너무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위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습니다. 저는 아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여학교 담벼락에 출몰하는 바바리맨도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성악과를 줬다 그러면 진짜 그런 찌질한 핑계를 대는 남자가 뭐가 좋겠어요. 게다가 덕분에 우리 모두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자매들이 그런 대상을 신랑감으로 뽑아서 1위가 됐다고 하니까 뭐야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걸 뭔지 아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할게요. 아담이 신랑감인 1등이 된 이유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가 없는 남자라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죠. 게다가 바람필 걱정도 없어요. 뭐 어디 누가 있어야 질투의 대상이 있고 너 아니면 난데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도대체 이 관계의 비밀이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마리아 행전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요, 며느리들은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 제가 속으로 아 얘가 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곧이어 그런데 시어머니도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며르치. 그래서 아 뭐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놀란 건 주변에 계신 마리아들이 막 깔깔대시고 박수를 치고 웃으시는데 막 소름이 돋았어요. 공감하고 있었던 거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예요. 되도록 서로 안 부딪히고 서로 안 볼 때 편안한 관계.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삶을 살라는 나오미를 만류하면서 어머니의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을 지금 루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루시 새로운 가능성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에게는 낯선 이방 땅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내던져버린 결정과 같아요. 당시 이 사회는 과부와 고아는 절대적인 약자의 존재였거든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절대 빈곤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존재는 유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룻이 라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그 결정은 지금 자기가 절대 약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태도이자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가정의 달 본문으로 많이들 설교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만 싸가지 없는 며느리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시금치와 며느치를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권면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관계의 이야기, 아름다운 가정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의 비유처럼 지금 룻은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있어요. 자기의 미래의 가능성,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을 걸고 룻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과연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걸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왜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왜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 속에는요, 깊은 구속의 모형이 담겨 있어요. 실패하고 낭패를 만나고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만난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 미화해서 아름답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룻기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죠?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다 이런 배열이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은 그리스도의 계보로 끝나요.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조선왕조 이씨 왕조를 송회하는 용비와 천가를 배운 것처럼, 대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조를 소개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하는 이야기, 다윗 왕조를 소개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조가 지시하고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웬만큼 다 맞는 대답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훌륭하세요.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요, 이 반응을 잘 보이는 사람이 이성에게 호감을 사고 연애를 할 가능성이 70%가 높다는 예일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반응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빨리 발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적용하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곧 지금 이 룻기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과 그분을 만나기까지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와 섭리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이 소란해졌다라고 기록해요.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의 여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오미 아니냐고. 나오미가 맞다고. 10년 전 기근을 피하기 위해 떠났던 그녀가 남편과 자식을 잃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마라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의 삶은 기쁨 대신 고통을 얻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함으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향한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만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절대 빈곤, 절대 약자의 처지로 그곳에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미가 기대한 것은 그냥 생존 그 자체일 수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돌아온 것이지 자기 인생에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기쁨과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안고, 연약함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안고, 자기 과거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그냥 그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갈 뿐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회복을 기대한다거나 새로운 꿈을 꾸고 소망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면목조차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너무 명백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이 시련과 고통이 철저히 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의 심정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1장 22절에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다 익은 보리가 여러분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추수 때가 다 끝났을 때라면 그들이 어떻게 다음 추수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룻이 보리 이삭을 위해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요. 우연히 그 밭이 자신의 친족 중에서 거부이고 유력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히. 게다가 보아스가 마침 룻을 발견합니다. 우연히. 그녀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던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좋은 것으로 그를 먹입니다. 때마침 말이에요. 게다가 시종들로 하여금 일부러 보리 이삭을요, 막 일부러 덜 거두고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 어디서나 볼 수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잖아요. 드라마나 영화가 이런 상황, 관계, 사건, 설정이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극을 쓰는 작가가 있기 때문이죠. 작가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룻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대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과거의 실패와 불순앙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기이한 섭리와 은혜로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에게 이 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에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직 내게 남은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눈이 열리자
나오미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은혜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열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을 감지하게 되는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직감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주력해야 하는 것과 제외하고 버려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우선순위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인생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보아스였어요. 나오미는 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2절 말씀에 내 딸아, 내가 그 요정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더 조언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야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그의 곁으로 가서 보아스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발치 이불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 같은 건데요. 긴 겉옷 있잖아요. 가끔 성화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낮과 밤에 일교차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여행을 하거나 들에서 밤을 지설 때 이 두루는 이 옷을 담요 삼아 덮고 잠을 청했었습니다. 지금 이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 눕는다는 것은요, 하나의 풍습인데 어떤 풍습이냐면 구원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포즈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나라에서는 이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자는 발치 이불을 살며시 들고 그 발 아래 눕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여인의 행위를 구원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자신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의탁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자신을 상대방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가지만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보아스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성공 신화를 이끌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차리고 나서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좌절하게 일쑤였어요. 그런 그가 정확히 3년 뒤에 연성장률 40%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를 일궈내는데 그 비결을 담은 책이 출간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성장 곡선을 가능하게 한 그의 비법이 담긴 책의 이름은 원땡이라는 책이었어요. 회사를 세운 이 초창기 시절에 그에게는 헛된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이면 수첩을 펴서요. 우리 그 리스트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날의 할 일들을 쭉 적은 다음에 하나 둘씩 차례대로 사력을 다해서 지워갔습니다. 마치 이것만 다 해내면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허상이었어요. 리스트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갔지만 그럴수록 결과는 더 최악으로 치닫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이 절벽 끝에 다다라서야 그는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딱 하나만 남겨보기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하나만 파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성공은 누가 더 많은 걸 때려잡느냐 하는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누가 단 하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하는 도미노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도미노처럼 성공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물론 이걸 깨닫는다고 여러분 삶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습니다. 당장 다음날 아침이면 일은 눈앞에 쌓여있고 어느새 막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켈러는 그럴수록 그럴 때마다 더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된 본질에 집중해서 그 한 가지 일을 해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잘 해내면 다른 모든 일은 훨씬 수월해지거나 아예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 하나를 찾아 있는 힘을 다해 밀어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것에 실패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그 한 가지를 성공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일으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집중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하고 깨어지고 비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영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루스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고 안식과 소망을 얻기 위해 루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집중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보아스 곁으로 가서 그의 사랑을 구하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루시 보아스에게 사랑을 구하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11절에서 그는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루시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겉옷을 피기 위해서 보리 여섯 번을 세워서 그에게 주었어요. 왜 여섯 번일까요? 그럼 왜 세워줍니까? 남자가 통 크게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냥 마구마구 털어서 남은 거 없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여섯 번을 되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여섯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보아스는 왜 루스에게 여섯 번의 숫자를 세어 보리를 되어주었을까?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 보리를 여섯 번 세워주었다는 말을 듣고요.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숫자 7은 완전수로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노고와 봉사의 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수인 7, 7보다 하나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는 이제 안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6번 세워주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안식이 멀지 않았다. 이제 내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내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주겠다. 나는 내가 안식을 찾기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내가 내게 기업 모를 자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안식이 멀지 않았다. 곧 새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의 그 소망을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기업 부를 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을 향해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내 백성을 향해 내 긍휼이 불붙듯하여 견디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과 소원을 완성하기까지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성취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보아스는 13절이 마지막에서 자신의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완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까지 자신 곁에 누워있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새벽이 오기까지, 새날, 그 새 아침이 오기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격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끝나고 새날이 올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이 지나가고 새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내 곁에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곁으로 가세요. 그분 곁에서 안식을 찾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로 가세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그분 곁에 머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임재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바로 그때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너의 안식이 멀지 않았다. 내가 요구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는 새날이 오기까지 내 곁에서 쉼을 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발치 이불을 들고 주님 곁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 사랑을 간구하고 요청할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의 빈 그릇에 보리 6번을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성취하실 거예요. 새로운 나를 꿈꾸는 은혜와 사랑이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주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곧 멀지 않는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아침이 여기까지 그 일을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스펙을 쌓고 내 인생의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박질의 방향은 언제나 그 푯대를 향한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탁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영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히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나오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로 오늘 내가 돌아가고자 하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품고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현 상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할 수 없이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때로는 나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언가 해달라고 구하기조차 그 입이 떨어지지 않는 무거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마침 우연히 그때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사랑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아, 내게 남은 은혜가 있구나. 내게 남은 사랑이 있구나.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새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고통스러워요. 견디기가 어려운 인생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현실과 타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세상과 손을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직 이 모든 문제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압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같이 이삭이 그 하나님이 너희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하신 그 땅에 거주했을 때 그의 백배의 수출을 얻게 된 것처럼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샘이 터져 흘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었는데 주님 이것이 웬 말입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기도하며 견뎠는데 왜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위로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너는 내게로 와 내 날개 그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시네.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열거한 일들과 상황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더욱 본질적인 응답은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갈망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세계 만물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랑한 여러분, 왕의 마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대상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들이 보에 들어있는 물과 같은데 그곳을 바로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얻으셔야 되겠습니까? 사소하게 그 물길이 무엇으로 향할지, 그 물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겠습니까? 그 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다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수고로움을 가지고 인생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물길, 은혜의 물길, 아버지의 죄사함의 물길, 은총의 물길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로다. 내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그 거룩한 손을 높이 내고 전심으로
내 인생 기쁨이요 즐거움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인생을 쓰다 고통이다 말하라 불러달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오셨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과 기쁨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늘 가능하게 해주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들어보자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섭리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이 예비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저 우리가 다른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님의 서서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구하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구하는 다윗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요 그가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서 많은 구설의 다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 천만인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안모하고 주님의 임재에 처서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행하시는 새 일들 새로운 섭리와 새로운 사랑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게 될 것이요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남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는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본질 앞에 내 마음을 모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볼링을 칠 때도요 헤드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킹핀이라는 게 있어요. 맨 중앙에 있는 가운데 핀을 맞추면 나머지 10개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력해야 될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순차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다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겠어요. 다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그 자유와 생명과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을 멈추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에 집중하세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히심과 먹이심과 돌보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쓸모없는 도구가 다 패하게 하시고 우리 시간 오직 주님을 얻고 주님의 마음을 얻음으로 주님이 내시는 그 물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강이 새롭게 흘러가고 인생의 새로운 열린문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이 시간 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인생의 집게들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증이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냥꾼의 얼마에서 벗어난 새처럼 참고 훈련이 비상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뗄 때 주님께서 견인하시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살아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오늘 그 날개로 우리의 삶을 품으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인생의 회복을 위한 단 한 가지를 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특별히 2018년도 이들의 한 해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